자, 연습 문제 숙제 나왔던 거. 예. 자,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0입니다. 이거의 해가, x는 꼴마이 되네, 그치? 바로 풀면 나오네. 그 해가 이 주어진 4차 방식의 해래요. x4제곱 플러스 mx3제곱, 자, 플러스 nx제곱에, 자, 플러스 4는 0이라고 한 4차 방식의 해가 두 가지가 나온 거야, 그치? 자, 그러면은, m의 값과 n의 값을 구해갖고 다시, 방정식,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가 될까? 특별한 거 있나? 상반 방정식 아닌 거, 고기차 방정식 아닌 거 같고, 그지? 그럼 일단 대입해서 풀 수밖에 없는데, 자, 근이 하나가 일단 1이 있으니까, 그지? 그럼 1, 2 입하면 여기가 n이죠? 여기 n이에요, 그죠? 1, 2 입하면 여기가 5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이렇게 1씩이 나오는 거라, 뭐, m에 구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자, 두 번째, 이제 x에다가 마이너스 1 입할 수 있고, 자, 여기가 그럼 마이너스 n이다, 그치? 그럼 여기는 n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여전히 1하고 4니까 5지. 똑같네, 이렇게. 그치? 두 개 열릴 방식 풀면은 mn은 나와. 두 개 더하면, en이 되고, 그치? en이 마이너스 10이고, 그럼 n의 값 나왔다, 그치? 자, n의 값이 마이너스 5니까 m은 0이었다. 이 뜻이네. 그죠? 예. 그럼 mn의 자리 다시 대입해서 식을 만들면, 식이 이렇게 나오겠네. 자, x2제곱에 얘가 0 되네, 그치? 그럼 이거 보기차 방식 되겠네. 얘가 마이너스 5x제곱 되는 거고요. 플러스 4가 되는 거지. 그럼 나머지 근을 구한다 했으니까 인수분해 그냥 바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한 번은 x제곱 마이너스 1 나오잖아. 밑에가. 그러니까 위에가 x제곱 마이너스 4가 되잖아. 그죠? 그러면 x제곱이 꿀마이 되었는데, 이거, 해를 다 구하는 거예요? 해를 다 구하는 거네. 그럼 x는 꿀마이 또는 꿀마이 구하면 되네, 그지? 아주 어렵진 않아요, 문제가. 그죠? mn을 먼저 해결해서 풀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가설라문에 12-12번, 오메가 법이다, 그죠? 12-12번. 아, 규진아, 이제 아픈 거는 괜찮아? 그 요새 학교에서도 물어보니까 애들이 아파서 빠진 애들 한두 명 꼭 있다고 하는데, 그 에어컨 바람 때문일 수도 있으니까 항상 이게 뭐 집방으로 바람 보면 담요 같은 걸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버섯 좀 들고 다녀. 아프지 마세요. 남학생들은 아파도 돼요. 여학생들은 아프지 마세요. 네? 저 왜 아파도 돼요? 아파도 돼. 어때? 왜요? 어때요? 저 아프면. 근데 한두 개 아니는구나. 네, 여학생들 아프면 안 돼요. 선생님이 잠을 못 자요. 걱정되세요. 8시간밖에 못 자요, 하루에. 자, x3제곱 더하기 0이에요. 3차 방식의 한 허근이래요. 자, 한 허근이 뭐랍니다? 알파래요. 그럼 이게 오메가 몇 줄이고 보니까? 6줄이네. 그치? 자, 인수분해하면 뭐가 나오니까? 자, x 플러스 1에 x제곱. 자, 마이너스 1x 플러스 1은 0. 그지? 그럼 허근은 여기서 안 나오잖아. 여기서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어차피, 그러면 알파는 여기에 근이기도 하는 거니까 알파 3제곱은 마이너스 1 나오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또 알파근이 나오면 허근끼리 켤레근이니까. 그지? 허근끼리 켤레근이잖아. 반드시. 모든 개수가 실수로 되겠지만. 그럼 두 분의 합은 얼마? 1이야.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알파 반은 예, 두 분의 곱이니까 1분의 3인 관계. 여러 가지 나와. 자, 알파를 대입하면 또 알파 제곱, 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은 여기다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뭐 여러 가지 있죠? 자, 이것도 잘 보세요. 선생님이 지난번에 상반 방정식 알려줬는데, 개수가 대칭으로 되어 있는 문제는, 자, 잘 봐. 개수가 대칭으로 되어 있는 문제는, 미안, 잘못 얘기했어요. 개수가 순서를 뒤집어서 나온 것도 똑같으면, 자, 얘가 1이죠? 얘가 마이너스 1이죠? 그죠? 얘가 1이죠? 개수 순서가 뒤바뀌어도 똑같지? 그럴 때는 근끼리 무슨 관계야? 역수근이야. 그러니까 이거의 한 근이 뭐예요? 알파죠. 그죠? 다른 한 근이 뭐예요? 알파분의 1이에요. 그 알파분의 1이 알파파예요. 그럼 봐봐. 알파랑 알파가 곱하면 1이지. 그러니까. 알겠지? 역수로 이루어진 근이 꼭 나오게 되어 있어요. 개수가 순서가 뒤바뀐 거. 알겠나? 예. 맞잖아. 자, x제곱, 마이너스, 뭐, 1x. 저 아까 했죠?
3x 플러스를 봐봐. 개수가 순서가 뒤바뀌어 똑같지? 이런 게 서류 없어 그냥. 그는 하나 구해봐봐. 그게 얼마니? 2분의 3 뿔마 루트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4이지. 그치? 그게 하나가 뭐냐? 2분의 3 플러스 루트 5죠? 그죠? 이거 역수가 뭐야? 3 플러스 루트 5분의 2가 이거야. 잠시 역수 그냥 3 마이너스 루트 5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역수는 이루어졌네요. 반드시 아셔야 돼. 예전에 이런 성수 해가지고 대충중학교에서 몇 년 전이더라? 선생님 기억에? 걔가 저기 그 5년 된 것 같다. 걔가 나중에 인사하러 왔는데 대청중학교 다녔던 여학생 하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 문제가 역수로 이루어진 그네에게만 모르는 오픈 문제 하나 나왔었어. 이게 필러였어. 전교생이 한 5명 미만으로 맞힌 문제가 있었어. 이런 문제였어. 지금 역수 문제였던 걸. 아셔야 돼. 아무튼 이 성질 가지고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키워.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은 0이니까 맞죠? 참이야. 그치? 자, 니은. 자, 알파 곱하기 알파 바에 알파 플러스 알파 바에 플러스 1을 더하면 0입니까? 대입해 보면 되잖아. 여기가 1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가 얼마니? 1이잖아. 그럼 0이잖아. 그럼 0은 아니잖아. 그럼 니은 틀렸네. 그죠? 자, 디귿. 자, 알파 마이너스 1의 3제곱에 알파와 마이너스 1의 3제곱을 더했대. 그게 2냐고 물어봤어. 뭐 전개해봐도 될 것 같고, 아니면은 좀 다르게 풀 수 있는 방법 있나? 이 알파 3승이 마이너스 1이었지? 10 변하기 가능할까요? 두분해야지 얼마니? 아, 이거 풀 수 있겠다. 자, 이거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네? 물론 얘는 전개해도 돼. 전개해서 푸는 것보다 이게 더 쉬울 것 같아, 지금. 얘들아, 알파 마이너스 1이 뭐라 하니? 알파 마이너스 1이 뭐라 맞을까? 그렇지, 그 말이야. 마이너스 알파 가잖아. 그렇지, 더 쉽지, 그러면. 그러면 알파와 빼기를 보니? 마이너스 알파지. 그죠? 그러면은 얘는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알파 바의 세제곱 나오고 이것도 전개하면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나오니까 이렇게 묶으면 그죠? 봐봐. 알파 3승이 마이너스 1이었고 그럼 알파 바가 근이니까 알파 바도 근이니까 참이지. 대입하면 참이지. 그러면 대입하면 훨씬 쉽지. 그죠? 여기다 대입하면 얼마?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고 여기다 대입하면 이것도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그러면 플러스 2 나오겠네. 훨씬 쉽죠? 예. 굳이 물론 전개해도 되지만 그죠? 네. 자, 니을 자, 이번에는 1 플러스 알파 바의 10승분에 1 플러스 알파의 10승이래. 그 값이 알파의 10승과 같겠습니까? 됐죠? 일단 봤더니 그래, 여긴 차수를 뭔가 내려서 풀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 값이 뭐라고 하니? 알파 바의 세제곱으로 다 묶어보면 3승의 알파 바네. 그치? 근데 이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알파 바가 나오겠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같은 방식이겠다, 그러면. 예. 얘는 알파의 3승의 세제곱이니까, 세제곱에다 알파 곱했으니까.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알파랑 같겠네. 그치? 자, 정리해서 풀어볼게. 자, 20을 밖으로 빼보면 여기가 1 마이너스 알파파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밖으로 빼보면 1 마이너스 알파야. 됐죠? 뭐 10을 좀 변형해서 풀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아까처럼 여기 0을 변형하면 될 것 같은데. 자, 1에서 알파파를 빼면 여기가 알파네. 그죠? 그 다음에 1에서 알파를 빼면 여기가 알파파네. 그치? 요거 풀라는 얘기인데 지금. 그러면은 이 값이 알파분의 알파반인데 이 값이 같겠느냐. 자, 알파의 10승이 얼마니? 아까 알파의 10승이 뭐라 했나? 이 마이너스 알파랑 같겠냐 이 말이야. 얘랑 얘랑 같겠느냐. 어떻게 푸냐 할까? 이게 마이너스 알파가 나온다고요? 역수관계로 나온 게 뭐였죠?
알파 분의 1이 뭐냐? 그렇지. 알파 분의 1이 알파바지. 그렇지. 그러면은 알파 분의 1에다 얘를 곱했으니까 알파바가 두 번 곱해진 거네. 그렇지. 알파바의 제곱을 변형해서 만들 수 있다고요? 알파바 제곱을 어떻게 만들까? 이걸 바꾸면 되겠는데? 아, 이 얘가 성립된다는 얘기는 알파바를 대입해서 처리니까 알파바 제곱 빼기 알파바 더하기 1도 0이잖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선생님 유형으로 설명해볼게. 그럼 알파바 제곱을 넘기면은 얘가 뭐랑 같아요? 알파바 빼기 1과 같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얘랑 같을까? 뭐 알파값이 나오기 불렀거든? 알파값이 나오도록 알파바를 알파가 나오게 할 수 있나? 여기 두 분의 합으로 풀 수 있는데? 이게 뭐였냐? 알파바에서 1을 빼면 마이너스 알파네. 여기 빼면 돼. 그죠? 그럼 같은 값인데, 여기? 답이 아닌 줄 알았는데, 보는 게 같게 나오네. 복잡하다, 조금.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편할까? 이렇게 안 풀고 지금 다른 방식으로 푼다. 이렇게 안 하고 지금 다른 방식으로 푼다. 처음에 선생님이 답이 아닌 건 줄 알았어. 근데 보니까 결국 같게 나오거든? 그럼 쉬운 방법 없을까요? 얘를 변형하면 여기까지는 간단하게 푼 것 같고 간단하게 푼 것 같고요. 여기다 분모 분자에다가 만약에 알파 제곱 곱하면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볼까? 자, 여기까지만 정리했어. 알파분의 알파 가까이 나왔어요. 그럼 만약에 그냥 알파 제곱을 곱하면 여기가 분모가 편해지니까 한번 곱해볼게요.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는 건지 물어볼게요. 알파 제곱 곱하면 알파 제곱 곱해봤어. 그럼 여기가 분모가 마이너스 되는 거야. 그렇지? 여기가 마이너스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 제곱 알파 바가 되는데, 그렇지? 그럼 다시 여기 마이너스에 알파 하나 남고 알파 곱하기 알파 바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알파 곱하기 알파 바는 나와 1이야 얘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알파네. 이것이 쉽구나. 그죠? 이거는 여러 차례 건너갔는데 이것이 쉽다. 그치? 풀이 할 때는 이렇게 푸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문제가. 네, 이렇게. 네. 아무튼 흘러서 가는데 결과는 나오는데 풀이는 여기 더 쉬워요. 보니까. 네. 자. 12번 불편한 초능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10. 자, 5번 가볼게요. 자, 혹시 껌이나 젤리 필요하다. 저거 캔디 좀 주세요. 자, 문제는 뭐라 했니? PX라고 하는 3차 다항식이 있구나. 다항식은 방정식이 아니야, 그지? 자, X의 3제곱 더하기 PX의 제곱 QX 플러스 R. 자, 얘가 X 더하기 1로 나눠 떨어졌어. 뭐 나머지 정리되었지, 그지?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대입하면 0인 거야. 자, 이거는 나왔어요. 그럼 근이 하나 나왔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이 있다는 얘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방정식이 또 한 근이 또 나왔네. 자, 한 근이 뭐래요? 1 더하기 2야 이래. 그치? 근데 문제 조건이 이렇게 나왔어. 모든 개수가 실수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나왔네. 실수 PQR이야. 모든 개수가 실수일 때는 허공끼리 켜내드려. 얘는 안 봐도 베타근을 알아. 그래, 켜내드려 반드시. 그러면 세 근이 다 나온 거야. 그럼 여기를 감마근으로 봐봐. 그럼 알파, 베타, 감마 세 근 다 나왔잖아. 그러니까 근거계산대로 풀 수 있지. 그치? 근데 문제에서는 PQR을 갖다 구하는 거구나. 그러면 식을 만들어요. 뭐 근거계산계 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이런 방법도 괜찮아. 봐봐.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도 돼요. 됐니?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니야. 자, 세 개 다 더하기 몇이냐? 2 더하기 감마잖아. 그게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그지? 그 다음 두 개씩 곱해봐요. 그러면은 이거 곱하면 5죠? 그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도 더해봐. 그럼 뒷부분은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럼 감마가 두 번 나오지. 그게 마이너스 플러스 인 관계잖아. 그지? 그럼 플러스 Q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세 개 다 곱해봐. 두 개 곱한 게 5니까 5에다 감마 곱한 거 아니야, 이렇게. 그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잖아. 네, 마이너스 R이 나오지, 이렇게. 그러면 문자가 몇 개냐? P, Q, R. P, Q, R. 감마가 있었구나. 감마가 마이너스 1인데. 개수가 안 맞아서 이상했어요.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1이네. P값 나온 거네, 이렇게. 그냥 여기가 마이너스 1이네. 그럼 이게 3이 되니까. 그럼 P값 나온 거네.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5네, 그치? 그치? 그럼 R도 나온 거네. 뭐 이거 나쁜 방법 아니야? 그러면 이런 방식도 돼요. 식을 만들 수도 있어, 얘들아. 봐봐. 이 식은 근이 3개 나왔으니까 x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를 쓸 수 있잖아. 근데 이 식은 어차피 전개해봤자 합과 곱만 알면 되니까 두 분의 합은 2야, 곱은 얼마야? 5야. 이렇게 놓고 풀 수도 있어. 그럼 얘는 x 플러스 1 곱하기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그치? 이 근을 직접 여기다 넣어서 전개하라는 게 아니라, 알겠지? 합과 곱만 알면 되니까. 그럼 이거 전개한 게 제가 같거든. 그렇게 풀어도 되죠. 그래서 문제가 만약에 이걸 풀라고 나왔어. 만약에 P 더하기 Q 더하기 R을 구하세요. 그치? 그러면 이 식을 뭐라고 놓고 풀 수 있어? FX라고 풀 수 있지. 그치? 그러면 P 더하기 Q 더하기 R은 여기다 1 넣어서 1 빼면 돼요. 그러니까 요 식은 F1에서, 그치? 왜 F1 구하면은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1 더해지니까 그걸 1 뺀 거야. 그치? 왜 여기다가 1 더하면 되는 거니까. 이럴 때는 그냥 함수 값으로 바로 가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찍으시고요. 물 좀 마셔야 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네, 못 듣는데요. 선생님, 이게 너무하죠? 선생님 마음이 아파가지고 큰일이야. 근데 오늘은 마음 약하게 안 먹을 거야. 그럼 내신 언제부터 해요? 응? 내신 언제부터 해요? 내신요? 6월 12일부터 거예요. 아이씨. 예. 아이씨. 그지? 알겠다는 뜻이죠? 예스, 아이씨. 예. 아깝다. 예. 살짝도 안 피었으면 수학여행이랑 붙여가지고. 그래. 시끄러워요. 자, 16번 볼게요. 자, 함수식 있어요. x3제곱 플러스, 자, ax제곱 플러스, 정리 빨리 갔다 와. 선생님 나쁜 사람 되잖아. 나쁜 사람이잖아요. 선생님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얼마나 약한데요. 집에 가서 막 울고 그래. 진짜로. 이걸 뒤집어 쓰고요. 주식이 망해서. 응? 주식이 망해서요? 자, 베타하고 감마근이 하나 있는데, 그치? 세 근이. 알파근이 있고, 베타근이 있고, 감마근이 있는데, 한 근이 1이야. 그럼 일단 세 근의 관계, 근과 계산 관계 다 될 것 같고, 근데 문제 조건이 그래서, 나머지 두 근의 제곱의 합이, 나머지 두 근의 제곱의 합이 6이래요. 이런 관계식이네. 무슨 방식이나? 일단은 뭐, 1 대입하면은, 여기다 1 대입하면 A 더하기 B의 관계식은 나오네. 그리고 근과 계산 관계 다 될 것 같고, 그쵸? 그 다음에 이거는 두 분의 합의 제곱에서 2 베타 감마 빼면 될 것 같고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자, 식을 먼저 만들어보면 이 식을 만약에 fx라 할게. 자, 일단은 근이 1이니까 우리는 6은 알아요. f1 대입하면 0이야. 이게 f1 대입하면 0이야. 근이니까. 등식 3이니까. 자, 1 대입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2는 나와. 자, 일단 합은 나와요. 근데 이거를 알 필요 있나요? a, b로 만날 수 있으니까 식 하나 나온 거구나. 아무튼 어찌됐든 써먹을 거 같아서 써놨어요. 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니? 금방 이상한 게 한번 해볼까? 자, 1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세근의 합이니까 이렇게 나올 거야. 그죠? 두 번씩 곱해볼게요. 베타, 1분만 감마. 그 다음에 1분만 베타 감마. 뭔가 짜임이 있는 거지? 자, 여기 보면 플러스가 되겠죠? 관계지. 세근 다 곱해봐. 그럼 1 곱하기 베타 감마니까 1 곱하기 베타 곱하기 감마. 그게 마이너스 A분의 B인 관계. 뭔가 나온다. 그럼 굳이 이거 없어도 되겠는데? 자, 일단 해볼게요. 여기가 뭐랑 하니? 예, 요새 1 뺀 거랑 같으니까 넣으면 돼. 그럼 이렇게 같은 거야, 얘가. 그치? 그 다음 베타 감마가 뭐랑 하니? 마이너스가 넣으면 되지. 그치? 그럼 여기서 무슨 식이 나오니? 마이너스 A 빼기 2는 B인 식이 되네. 여기 어차피 A 플러스 B구나. 이게 어차피 같은 식이네. A 플러스 B의 값이 마이너스 2네.
어차피 같은 시기네. 그죠? 아, 근데 우리 여기를 이용할 수 있구나, 여기를. 그러니까 얘들아, 근각이관계를 써서 이걸 풀어도 되고, 아니면 함수값을 가지고 풀어도 상관없겠는데? 얘는? 어차피 같은 식인데? 그러면 요거를 이제 판단해보자. 베타 더하기 감마는 여기가 뭐야? 여기를 뺀 거죠? 예, 마이너스 a 빼기 1의 제곱. 여기서 뭐가 나올 것 같거든? 그 다음 베타 감마가 보니까 이거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플러스 2가 되겠는데? 이렇게 되겠는데? 그럼 얘가 a 플러스 1의 제곱이죠? a 플러스 1의 제곱이 4인데, a 플러스 1은 값이 보면 2가 나오거나, 마이너스 2가 나와서, a는 1이 나오거나, 아니면 a는 마상이 나오면 될 것 같다. 그치? 근데 양수, 아, 음수라고 했구나. 아, 풀리네요, 그죠? 예. 풀리네요, 풀리네요. 그죠? 요거 계속 풀면 되지, 뭐. 그치? 그 b는 뭐 나오니? b는 1 나오겠다. 그치? 이런 식으로 해. 그죠? 아, 헷갈리니까 굳이 이거 구하지 마. 그냥 근과 계산관계라만 가지고도 충분히 풀려요. 그렇죠. 다른 건 괜찮은 거죠. 네. 혹시 이거 외에 질문 나온 문제 외에 또 질문이잖아. 질문 나온 거 외에 또 질문이잖아. 괜찮아? 예. 네. 그러면 센으로 잠깐 넘어가 볼게. 유형 몇 가지 있었니? 외워두고 있는 사람. 다섯 가지 유형 있었던 거면 외우고 있어야 돼. 자, 1반씩. 네, 2차 연립반식이야. 자, 유형이 몇 가지야? 다섯 가지. 자, 간단하게 할게. 하나는 1차식과 2차식으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 너네 그 위에다가 포스트 해놓은 사람도 있을 건데, 그치? 자, 1차식과 2차식으로 이루어졌을 때. 자, 두 번째는 2차식과 2차식으로 이루어졌어. 자, D부터는 다 2차식, 2차식이야. 자, 3번도 2차식, 2차식이야. 4번도 똑같아요. 자, 5번 유형이 대칭형이었어요. 자, 무슨 차이였냐면은, 이거는 얘네들과 다른 게 뭐였냐면은, 두식 중에 하나가 0이 있었어요, 0이. 상수, 우변에 있는 상수항이 0이었어요. 이런 0이 있었어. 그 다음에, 3, 4번은 우변에 있는 항이 0이 아닌데, 자, 3번 유형은 우리가 그때 뭐라고 정리했냐면은, 그 2차식을 풀 때 그 항들 중에 x, y로 이루어진 항이 있을 때가 있었어. x, y도 2차식이야, 왜? 여기가 1차, 1차니까 더하면 2차. 2차식이야. 그치? 문자를 지정 안 했으니까. x에 관해서는 1차식이야. y에 관해서는 1차식이야. 문자를 지정 안 하면 2차식이야. 알겠죠? 자, x, y로 이루어진 항이 있을 때야, 얘는. 4번 유형은 얘랑 다른 게 x, y로 이루어진 항이 없을 때예요. 이거는 없을 때예요. 2차야. 그 다음에 대칭형은 무슨 유형이었냐면은 합과 곱으로 이루어진 형태. 그치? 자, 문자 x랑 문자 y를 두 근으로 생각해가지고, 그치? 합과 곱이 반복되어 있을 때. 그치? 이렇게 반복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합과 곱을 이용해서 t에 관한 2차 방식을 세워서 직접 그려보겠다. 자, t의 제곱, 여기가 합이야, 합. 여기가 두 분의 합이 들어가. 자, 맨 마지막에 곱이 들어가. 이렇게 바꾸는 거였어. 그래서 뭐를 먼저 구하는 거였어? 합과 곱을 구하는 거였어. 그치? 그래서 여기 인수분해 보면 xy가 아까 뭐 3, 1, 1, 3 이런 식으로 짝이 들어졌었어. 그래서 제, 중요도를 보면은 다섯 번째 형이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중요도를 보면은 요거 있잖아. 요 별표 세 개였니? 별표 개수는 모르겠는데. 별표 두 개. 그치? 나머지 별표 하나씩. 이런 식으로 중요도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하나씩 짚어보고 설명해 보자면은 식은 안 풀 거야. 자, 얘는 어떻게 풀었더라? 문자를 하나로 정리했지. 그 데이터식으로 문자를 하나로 정리해서 2차식이라 대입해서 풀었잖아. 단어식. 자, 2차식 중에 0이 있어. 우변에 보니까 0이 있어. 0이. 그치? 이런 0이 또 잘 나와요. 인수분해하는 유형이었어.
얘를 인수분해해서 다시 18번씩 풀어요. 알겠죠? 인수분해. 뭐 하나는 뭐야? 뭐 이, 어, 뭐 하나는 x 빼기 2y가 나왔고, 하나는 뭐 x, 어, 플러스 뭐 3y가 나왔을 때, 그치? 이퀄 0 나왔을 때. 그럼 도구를 두 정도 나눠줬지, 그치? 첫 번째는 x가 2y랑 같은 값일 수도 있고, 이게 0일 때가 있으니까. 또는 얘가 0일 때가 있기 때문에, 뭐 x를 y나 3y로 바꾼 다음에, 그치? 그 다음에 이 관계식을 두 번째 식에다 대입해서 풀었어요. 그죠? 그래서 근을 구하고 두산 구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또 근을 구하고 여기서 대입해서 다시 근을 구하고 두산을 구하는 거야. 그렇게 구했었어요. 기억나세요? 근데 근이 나왔을 때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x가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나왔어요. 자, 그러면 y, 그래, 2 나왔어요. 그러면 y 값이 뭐 나오죠? 플러스 마이너스 1 나오죠? 그죠? 근데 반드시 x가 플러스 2면 y 값은 뭐야? 1이지, 플러스 1이지. x가 마이너스 2면 y는 마이너스 1이야, 그치? 그럼 순서가 똑같아야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답을 쓸 때는 반드시 밑에다가 뭐라고 썼죠? 그래, 복부호 동승이라고 썼어요. 복호 동승 또는 복부호 동승이라고 써야 되는 거야. 밑에다가, 복부호가 무슨 뜻이야? 겹쳐져 있는 부호. 겹쳐진 복자야. 동순이 무슨 뜻이야? 같은 순서. 그래서 이 말을 안 쓰면, 안 쓰면 근이 몇 쌍이야? 네 쌍이야? 이걸 안 쓰면 네 쌍이야? 왜? 2일 때 꿀맛이 다 나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일 때 꿀맛이 다 나와. 그럼 그때는 답이 네 쌍이야. 근데 만약에 부품 동순 쓰면 몇 쌍이야? 그때는 두 쌍만 답이야. 그치? 이때는 스무 쌍으로 써도 되는 거고, 2,1 또는 마이, 마이너스. 답 이렇게 써도 돼요. 대립한 소식은. 알겠죠? 그럼 두 쌍밖에 안 나오는 거야. 자,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었고. 자, 3, 4번 기억나실 거야. 자, 책에 뭐 혹시 적어놓은 거 찾아보면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XY로 이루어진 항이 둘 중에 하나가 있거든? 그치? 그럴 때는 보통 뭐를 소거하는 게 먼저죠? 그렇지. 어우, 잘하네. 기억하네. 상상 소거. 여기 뒤에 뭐가 붙어있잖아, 이렇게. 그치? 그럼 여기다가 3배, 여기다가 몇 배? 2배에서 빼란 말이야. 상수함을 소거시키라고. 상수함 소거 방법이었고. 그 다음에 XY로 이루어진 항이 없어. 그때는 보통은 여기 주어지는 2차항 소거야. 2차항 소거. 이건 잘 안 나와. 근데 나오면 어려워해. 특히 이 문제를. 잘 안 나오는데. 자, 이건 2차 함수고요. 예를 들면, 위에 있는 식이 만약에 이렇게 있어. 뭐, ex 제곱에, 뭐, 이런 형태로 되어졌어. 자, 근데 밑에 있는 식이 이렇게 되어졌어. xy로 이루어진 항이 없어. 그치? 그럼 여기다 몇 배? 세 배, 여기다 두 배. 그래서 빼는 거야. 그렇게 먼저 해보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 그렇게 하면 꼭 답이 꼭 나오나요? 그렇진 않아요. 먼저 해보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봤는데, 이렇게 해봤는데 안 풀려. 그때는 그럼 이 방법 쓰는 거야. 알겠니? 자, 얘도 마찬가지야. 2차 항소거를 시켜봤는데, 자꾸 시켜봤는데 안 풀려. 그러면 얘도 애처럼 하는 거야. 상수 항소거 하는 거야. 서로, 이게 상호관계야, 이렇게. 근데 먼저 해본다는 얘기야, 알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너네 문제가, 우리 그 셀이 있고, 그 다음에 어디야? 저기 정석 연습문제도 비슷한 문제 있을 거니까 이거는 연습을 좀 이렇게 할게. 이거는 연습을 좀 해보자. 자, 몇 번 연기 이게 기본 문제 찾아볼게. 기본 문제 이게 여기까지 몇 번 연기했었냐면은 7번이 있었잖아. 7번 기본 문제 7번 여기 13까지 기본 문제 7번이 있었잖아. 이거는 연습 한번 더 할게. 내가 또 오랜만에 풀다 보니까 좀 기억이 안 날 거라. 학교에서 나오면 얘들아 2번 잘 나와가지고 2번하고 5번이 잘 나오는 거야. 2번하고 5번이 잘 나와. 왜? 이런 거는 너무 쉽거든. 네, 이런 거 잘 안 나오죠. 자, 문제 써볼게요. 얘들아 이거 다 정리되겠죠? 아 맞다. 선생님하고 기본 과정 안 하는 친구도 있었구나. 오늘 분필을 많이 쓰네. 자,
기본 문제 한번 다시 언급해 볼게. 이거 세 번째 할게요. 자, 기본 문제 13-7번. 자, 1번 문제는 그냥 기본적인 대칭형. 자, 2차식이죠? 얘들아, 이것도 몇 차식이라고요? 2차식이에요. 차수끼리 더하면 2차식이야. 자, 근데 이 유형은 특히나 지금 뭐가 반복적인 거냐면은 X랑 Y랑 문자 바꿔도 같잖아. 데카코만 해도 식이 똑같은 거잖아. 여기도 X랑 Y랑 자리 바꿔도 똑같아. 그게 대칭형이야. 아니니? 그러니까 X 플러스 Y나 XY 형태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형태. 이런 게 대칭형이라고. 그래서 뭐를 너네가 먼저 구해야 되는 거냐? 두 분의 합과 곱을 구해야 돼. 곱은 나왔다고. 두 분의 곱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뭘 유도하냐면은 두 분의 합을 유도해야 돼. 이걸 알아야 된다고. 그러면 이거 식 변형해서 풀 수 있잖아. 얘는 두 분의 합의 제곱에서 두 분의 곱을 두 배로 해서 뺐으니까. 그렇지? 근데 이 자리가 3이잖아, 3. 그러면 x 플러스 y 제곱이 뭐가 나온 거냐면은 16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은 두 종류가 나온다고. 두 종류를. 그래서 그걸 나눠보는 거야. 첫 번째, 여기 왔을까요? 얘는 두 분의 합이 4가 나올 때가 있어. 두 번째는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4가 나올 때가 있어. 이렇게. 자, 이때 x 곱하기 y는 똑같은 값이야. 3이야. 두 분의 합, 두 분의 곱이야. 자, 얘 똑같아. 두 분의 곱이 3일 때야. 그죠? 그러면은 합과 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을 t라고 했을 때 t는 이렇게 식을 집어넣어서 다시 풀 수가 있다고. 그죠? 여기가 합의 자리잖아. 두 분의 합이 4잖아. 얘는 두 분의 곱이잖아. 이렇게 푸는 거야. 아니? 선생님 이거 이렇게 풀면 안 돼요? y는 4 빼기 x를 가지고 이렇게 대입해도 돼요. 네,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방법을 왜 알려주는 거냐면은 근과 계산 관계를 만약에 이렇게 식을 작성해서 못해서 못 푸는 문제들이 나왔구나, 그러면. 알겠지? 이거 단순한 문제는 안 나와, 앞에서. 이 방식을 알아야지 푸는 문제가 나와.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라는 얘기야. 이때 t의 값을 모르냐니, x 또는 y를 내는 거잖아. 왜? 그래, 이제 두 분의 합이 4지, 뭐. 두 분의 곱이 3인 거지. 자, 그럼 인수분해해서 바로 푸시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은 x값이 3일 때가 있을 거고 x값이 1일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표를 이렇게 그리라고. 선생님은 표 그리는 게 편하거든. 그래서 x가 만약에 3이야. 그럼 반대편이 y가 1이야. 나머지 두 분이니까. 자, 이번엔 여기가 1일 때 이거 3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두 쌍이야. 두 쌍을 해봐. 여기서는. 그죠? 자, 같은 방식.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4t 이렇게 적어야죠. 그래서 두 분의 곱이 3이니까 이렇게 적는 게 맞죠. 여전히 같은 개념이고요. t, 근은 어차피 x 또는 y니까 이것도 인수분해에서 푸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또 x, y를 구할 때 하나가 마이너스 3이야. 반대편이 y지. 뭐. 그럼 하나가 이제 이쪽이 마이너스 1이야. x가. 밑에 반대편이 마이너스 3인 거지. 뭐. 그치? 그래서 총 몇 쌍이? 네 쌍의 해가 나오도록 푸신다는 얘기야. 그죠? 연습할 때 얘들아 이렇게 바꿔서 푸는 애들은 수학 감이 떨어져 있는 애야. 그치? 연습할 때 이렇게 풀지 마세요. 알겠죠? 예.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같은 맥락이야. 자, 봤더니 뭔가 식이 복잡해 보이긴 해. 자, 써볼게. XY. 자, X 플러스 Y. 그 합이 마이너스 5야. 자, 두 번째 써볼게.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자, 일단 이거 열린 방식 푸는데 몇 차식이냐는지 확인해 봤더니 여기 1차, 여기 2차야, 2차. 2차식이야. 여기도 2차야. 그치? 이거 2차식이야. 그럼 2차 열린 방식이야. 유형이 다섯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보라고. 그러면은, 이 문제를 볼 때 이거랑 착각할 수 있겠다. 어? 선생님! 둘 중에 XY로 이루어진 합이 있는 문제네요? 여긴 0이 없는데? 어? 이럴 때 선생님 2차가 없으라. 아, 저기 상상 수거시키라면서요. 그래서 여기다가 7배. 여기다가 5배. 그래서 더하면 상상 수거되지.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보자. 해보자. 한번 해볼게. 선생님도 안 해봤거든? 한번 해볼게. 굳이? 굳이?
그래? 알바를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그러면 이게 7X 와이야. 여기는? 7X. 7X 더하기 7Y요. 여기는? 마이너스 7. 그렇지. 다섯 배에서 블럭. OX 제곱 플러스 OX 와이. 플러스 와이요. 어? 그러면 두 개 더하면 33 없어지네. 그치? 그러면 여기가 5X 제곱이야. 그 다음에 12XY야. 아이고. 여기 이상하다. 네. 12XY인가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동량이 아니네요. 동량이었으면 뭔가 좀 풀 방울 수도 있는데. 이건가요? 7X 어디였어요? 7. X. 7, 아, X에요? 7X 플러스 10. 여기 남았니? 네. 남았어. 이게 동량인 줄 알았다. 네. 잘못 썼네, 선생님. 네, 여기가 5XY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7X7Y고요. 아, 12X 맞아요? 네, 12XY 더하기 7X. 아, 이거 맞아요? 네. 아, 안 보인다, 이렇게 하니까. 12XY, 그죠? 그건 된 거죠. 그 다음 7X7Y에요? 네. 그 다음에 이거예요? 아, 더 복잡해지는데? 간단하게 풀고 싶었는데? 네, 그건 아닌 것 같아. 치환 쓸 수 있겠는데? 치환이요? 불러봐요, 여기요. 그거, 아, 안 되겠구나. 네, 안 되겠죠? 네. 그럴 때는 그냥 쉽게 포기하는 거야. 네. 버리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란 얘기야. 그러면 다른 명의가? 그럼 5번은 대칭형으로 생각해봐. 대칭형이 뭐냐면, 이게 합의 형태나 곱의 형태가 반복적일 때야. 그치? 곱하기 형태. 어? 이것도 대칭형이잖아. 아무튼 대칭형이네, 그러니까. 대칭형은 합과 곱을 이용해서 푼다 그래서, 그치? 그치? 그런데 그 식이 복잡하게 나왔어. 대처럼 간단하게 안 나오고. 그럴 때는 어떻게 푸냐면은, 복잡할 때는 우리가 치환을 사용한다고. 얘를 치환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치환하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정석에는 여기를 뭐, U. 야, 나 이렇게 왜 풀어놨는지 모르겠어. V. 막 이렇게 바꿔놨거든? 굳이 어느 정도 쓸 필요 없지. 뭐, 선생님 그냥 A 또는 PQ라고 할게. 선생님 PQ를 좋아해서. 이렇게 할게. 그럼 여기 바꿔보면은, 첫 번째 식이 이렇게 바뀌잖아. 이거 P, 이거 Q잖아. P 더하기 Q. PQ를 푼다는 얘기는 어차피 두근이 아까 곱을 푼다는 얘기니까. 그치?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냐? Q죠? 어, 그러면 이건 P의 제곱에서 Q를 두 개 뺀 거네. 그치? 봐봐. 이게 바로 뭐라고요? 요거 제곱에서 이거 두 개 뺀 거니까. 얘는 P의 제곱 빼기 2Q인데, 자, 더해서, 누구를? Q를 한 번 더했어.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1Q야. 그 다음이 7이야. 바꾸면 식이 좀 간단해지는 것 같아. 그죠? 그러면 하나는 1차식, 하나 2차식. 이럴 때 어떻게 풀라고요? 문자 정리해서 두라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Q는 뭐가 됐어요? 마우 빼기 P야. 그럼 여기를 넣어 집어넣으면 되지, 이렇게. 그지? 그럼 식이, 요 식이 뭘로 바뀌었니? 자, P의 제곱. 자, 이거 부호 반대니까 플러스 5. 플러스 P는 7. 그럼 넘기면은 P의 제곱 더하기 P 빼기 2는 0이라 P가 두 종류가 나오면서 그때 Q도 나오게 됩니다. 그죠? 인수분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자, 첫 번째. 그래서 P의 값이 마이너스 2 나올 때가 있고, 두 번째. P의 값이 1 나올 때가 있고요. 그러면 이때는 Q가 뭐가 나오니? 마당 나오니? 예. 그럼 이때는 Q가 뭐 나오니? 마이너 나오니? 예, 이렇게. 그죠? 그럼 얘가 두근의 합을 의미하는 거고, 얘가 두근의 곱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치? 맞잖아. 그럼 이렇게 다시 쓰면 되죠. 합이 2인가? 플러스 2t. 곱이 마이너, 그치? 이렇게. 그죠? 그럼 3이든 3의 인수분해가 바로 되면서 t의 값이 x 또는 y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럼 이거 바로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하나가 마상, 하나가 1. 여기는 1, 마상. 이렇게 두 수다. 그죠? 예. 자, 여기도 같은 방식. 얘는, 그럼 두근의 합이 1이니까. 얘는 t의 제곱 마이너스 1t.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6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인수분해 바로 해서 바로 푸시면 된다고요. 자, xy 역전수다.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얘가 3 되고, 그죠? 얘가 3 때 얘가 마이너스 2 나오고 이렇게. 그래서 순서상에 총 4쌍의 답이 나왔다. 이렇게. 부정관수식은 안 할게요. 많이 했으니까 총리 다 되는 건데요. 자, 자, 연습문제 가볼게요. 자, 오늘은 너희들도 연습할 시간이 있을 거고, 아닌 거는 선생님과 같이 그냥 풀 거야.
자, 쉬는 시간까지 몇 분 남았니? 2분, 3분 남았니? 예. 그러면 1번하고 5번 문제를, 1번하고 5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먼저 푸세요. 쉬는 시간 연결해서 같이 할게. 1번 먼저 보고요. 그 다음 2번 선택 안 했는데 2번도 볼게요. 너네 좀 집에서 풀면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정도까지만 도와줄게. 자, 연습 문제 13-1번. 자, 전에도 우리 기본 과정 할 때도 이 문제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 지금 기억나는데. 자, 시계 지금 일단 정리가 안 됐어, 지금. 그러니까 여기를 다 정리하세요. 지금 X, 이 문자 동명인데 정리가 안 됐죠? 자, 여기서 동명인데 정리가 안 됐죠? 자, 정리해보면은 이거 넘어가면 2 빼기 KS야. 정리를 먼저 하실 거예요. 자, 이것도 y, k 넘겼으니까 여기는 4x 더하기 자, 5 빼기 ky야. 자, xy가 난 2번 1차 열립 방식이야. 그런데 문제가 0,0 이외에 해결하던데 이거 해석을 잘 해야 돼. 그렇죠? 그러면 선이 같은 경우는 직선의 위치관계를 볼 거야. 직선의 위치관계 x에다 0 집어넣으면 y가 0이지. 얘는 원점 지난단 말이야. y를 0 집어넣으면 x도 0이니까 0,0 지나는 거야. 둘 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그러면 얘는 평행의 위치관계가 절대로 안 나와. 직선끼리. 그러니까 직선의 위치관계를 먼저 생각해보면 안 어렵죠. 평행의 위치관계는 안 나오겠지. 왜? 둘 다 원점 지나는 직선이니까. 그러면 이런 직선에 그러면 다 나머지 한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지났어. 그러면 연립방식이 0,0밖에 안 나오지. 근데 0,0 이외에도 해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럼 직선이 일치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어요?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원점 이외에도 많은 근들이 나오잖아. 이렇게. 선상이. 얘는 결국 직선끼리 무슨 위치한 게 일치가 됐다는 얘기야. 이건 직선을 일치하기로 푼 거야. 그러면은 이 XY 계수 비율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너네 이거 착각하면 안 돼. 얘랑 얘랑 같은 게 아니야. 비율이 같다는 얘기지. 알겠죠? 비율이 같다. 자, 그러면은 2 빼기 K분의 4의 비율과 자, 1분의 5 빼기 K 비율이 같다는 뜻이야. 알겠죠? 그럼 대각선 곱하기 해서 풀면 K가 나와요. 두 개가. 알겠죠? 네, 그렇게 풀어놔도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2번은 자, 2번은 우리가 상대 문제 아니었는데 야, 선생님 이거를 풀어오지 말라고 할까 하다가 몇 문제 안 돼가지고 그냥 풀라고 할 거야. 자, 첫 번째 문제가 이거거든. 자, x 플러스 ay 자, 플러스 a 제곱은 0이래. 자, 두 번째 x 자, 더하기 dy 자, 플러스 b 제곱은 0이래. 그죠? 이런 문제 경우는 좀 처음 본 거야 지금. 어? 여기 0이 있고 0이 있으니까 뭔가 인수분해에서 풀 유형인 것 같은데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치? 그럼 어떤 방식으로 볼까? 뭐 1식에서 2식을 더하든가 빼든가 해서 뭔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일단은 x는 없앨 수 있거든? 1식에서 2식을 한번 빼볼까? 빼보는 방식으로 해볼게. 그럼 여기가 a 빼기 y가 되지. 아, a 빼기 dy가 되지. 그 다음에 여기서 빼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겠지. 뭔가 모습이 보이지. 그죠? 여기가 보이죠? 그럼 y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선생님의 양변을 a 빼기 b로 나눌 거야. 그럼 y 더하기 여기가 a 플러스 b 남죠. y 값은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y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x 형태가 잡히지. x 값 구할 수 있지. 아무 데나 집어넣으면 되니까.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지. 이제. 흔히 이렇게 푼단 말이야. 문제는. 왜 잘못됐니, 지금? 풀이가 어디가 잘못됐을까? 지금 어디가 처음에 잘못됐을까, 있는데요? 그렇지. 이걸 함부로 나누면 안 되지. 왜? 이 문자 앞에 개수가 0인지 0이 아닌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여기가 잘못된 거야. 알겠니? 그래서 최고차항 개수가 문자로 되어 있으면 그 값이 0인지 0이 아닌지부터 구분을 하시고 푸는 거야. 그래서 1번 문제가 많이 어려운 거야. 이렇게 푸면 안 된다고요. 자, 여기까지 맞아. 그러면 이걸 나눠서 풀어야 되는 거야. 나눠서.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얘랑 얘랑 같을 때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값이 0일 때가 있잖아. 이 값이 0이 아닐 때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눠서 푸셔야죠. 그죠?
그럼 이 값이 만약에 0이면 0 곱하기 y 이렇게 y 그러면은 a 빼기 b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0 되죠? 그죠? 여기가 a, y랑 d가 어차피 들어가니까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y가 몇 개니 해가? 무수히 많죠. 그럼 y가 무수히 많으면 x도 무수히 많이 나온 거야. 알겠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xy가 해가 무수히 많다야. 이 조건에서는. 그치? 무수히 많다. 혹은 아니면 모든 실수라고 써도 돼요. 알겠죠? 자, 얘는 a랑 b랑 같을 때 한해서는 얘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나누는 거고. 자, 이번에 0이 아니야, 얘가. 그럼 아까 나누는 식이야. 했던 식이야. 이건 나눠, 이제. 그럼 여기 앞에가 y가 되는 거고, 여기가 a 플러스 b가 될 거 아니야. 이게 놀라고 그러냐, 옆반에서? 소리 한번 질러줘요. 소리야, 아니, 이거 놀래 문제인가? 자, 이게 빼봐요. 그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y는 얘가 나왔잖아. 그럼 y는 아무데나 대입해서 풀어도 되는 거야. 그럼 x는 뭐 여기서 풀어도 되고 여기서 풀어도 되니까, 그치? 그럼 x 여기서 풀어봐. 그럼 x는 마이너스 ay 빼기 a제곱이니까 이거 넣어서 정리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럼 마이너스 a 곱하기 얘가 마이너스 a 빼기 b 빼기 a 제곱이니까 그러면은 a 제곱 여기 a 제곱 없어지죠? 그럼 여기 a b 밖에 안 남죠? 이렇게 그치? 그럼 여기는 한 쌍의 해가 밖에 안 나온 거 같아. 알겠죠? 그래서 얘를 같이 풀어본 거야. 좀 특이해서. 자, 2번 같은 경우는 자 2번이 문제가 잘 안 보이니까 좀 책 보고 할게. 아니야 다 하고 찍어도 돼. 자, 2번 같은 문제는, 자, 어떻게 푸는 게 아닐까? 자, y는 절대값 x 빼기 2 플러스 1, 카메라 둘 좋았죠? 예. 자, y는, 자, 3x 빼기 7이죠? 이건 너희들 실력으로 할 수 있어, 그치? 여기 절대값이 일단 들어가 있으니까, 뭐부터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거냐? 이것이 양인지 음인지 모르잖아. 그걸 나눠, 그치? 그니까, x 빼기 2의 값이 0 이상일 때라. x 빼기 2의 값이 0과 작을 때 나눠, 그치? 그럼 첫 번째 얘는 y가 뭐가 나오니? x 마이너스 2 플러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두 번째 똑같이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폐를 푸는 거야. 자, 얘는 이제 음순이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얘가 똑같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해를 구해. 그치? 그런데 중요한 점 뭐죠? 얘는 x가 이 범위에서 나와야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x는 이 범위에서 나오는 것만 해. 조건을 그렇게 나눠 풀라고요. 네. 뭐 이거는 별로 안 어려울 것 같아. 네. 자, 3번 제가 여기 지울 거거든. 네. 한번 찍어요. 자, 찍을게요. 여긴 지울게요. 자, 새끼 문제 3번 얘도 지금 절대값 들어가 있는 요시가 약간 비타 문제인 것 같은데. 자, 이렇게요. 얘는 이렇게야.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배운 바대로 해야 그냥. 절대값이 들어갔으니까 이게 양인지 음인지, 절대값 들어갔으니까 이 값이 양인지 음인지 나눠 두면 되죠. 그죠? 근데 연립방정식이기 때문에 첫 번째 어떻게 되니? x가 0 이상 y도 0 이상 이렇게 나눠야지. 둘 다 양일 때 뭐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일 때 이거 나눠봐야지. 그죠? 자, 세 번째. 요번엔 x가 음인데 반대로 y가 양일 때. 그죠? 네 번째는 둘 다 음일 때. 나눠서 풀면 되죠. 그죠? 근데 대신에 얘는 요 조건에서 해가 나와야 돼. 그럼 얘는, 그 예를 들면 x 더하기 y가 3이고, 얘는 x 더하기 y가 1이네. 그죠? 이게 나올 수 있어요, 보세요. 집산 두 개가 평행하잖아. 해가 없지. 이때는 해를 없다라고 써야지. 그죠? 그 다음에 x가 양이야? 여기는 x 더하기 y가 나오고, 3이고, y가 어디니까? 여기는 x 빼기 y가 1이야. 이걸 연립방식 풀어도 나오면 되잖아. 그래서 x는 몇이냐? x가 2죠? y는 1이죠? 이렇게 나오죠? 그럼 해가 안 맞죠? 그럼 해가 안 나오지. 아시겠죠? 이렇게 나눠서 푸신단 말이야. 오케이. 자, 찍으시고. 4번은 그냥 너네가 그냥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5번은 아까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없어서 그렇지? 이거는 같이 선생님한테 복습할게요. 자,
5번 문제 생각하고 다시 복습할게. 자, 연습 문제 여기 5번이라 할게요. 자, 이게 정석 연습 문제 풀이를 보면 좀 어렵게 돼 있거든? 자, 그러니까 더 어렵게 하지 말고 좀 쉬운 방법을 합시다. 가우스 개념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자, 이 가우스 x 더하기 3이라고 했고, 자, 두 번째 y는, 자, 이렇게 하자. 자, y는 3 가우스 x 빼기 2래요. 여기 옆에다가 아마 좀 적어놓은 사람도 있을 거야. 전에 우리가 문제 풀었거든? 자, 이때 이걸 풀래요. x 더하기 y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 값의 가우스 값이 얼마인지 풀어보래. 자, 해보자. 일단 접근. 얘랑 얘랑 일단 같은 값이야. 등치법이야, 등치법. y도 같은 값이잖아, 지금. 그럼 얘랑도 얘랑도 같은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너희들한테 많이 그 가우스 문제 설명하면서 이거를 잊지 말라고 했거든? 요거 있자, 요거. 그죠? 이거 변형되죠? 이거 어떻게 변형돼요? 요 가우스 기호함에 덧셈 뺄셈이 정수가 되어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했어? 그래, 그 말이야. 그렇게 하라고요, 문제를. 정석 풀이 그렇게 안 돼 있어. 이렇게 변형해서 풀면 쉽단 말이야, 얘가. 알겠죠? 나 이거 잊지 말라고요. 가우스 기호 안에 정수가 덧셈 뺄셈 돼 있잖아. 그치? 곱셈, 란셈은 안 돼. 덧셈 뺄셈 안 돼. 그치? 야, 이제 고등학교 때도 이런 거 많이 나오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이 정수를 밖으로 뺄 수 있다고요. 그 얘는 얘랑 같다고요. 아니? 그럼 훨씬 쉬운 거야, 풀이가. 자, 그래서 수를 다시 풀어볼게요. 얘는 뭐냐면은 3 가로 얘잖아. 그치? 그럼 전개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값과 이 값이 같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가우스 x가 풀리죠. 얘랑 얘랑 같다는 얘기니까. 그치? 그럼 넘기면 가우스 x가 4가 되는 거잖아. 그럼 가우스 x 값이 나왔다는 얘기는 y 값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y 값이 뭐가 되냐? 자, 여기다 다시 보내면 8에다 합하면 10, y는 11이 아닌가. 근데 x는 무수히 많아. 정수 부분이 4가 되는 x는 무수히 많다고. 그 x가 뭐야? 얼마 이상이나 있어? 그럼 정수 부분이니까 이렇게 이 범위에 다 있잖아. 근데 우리는 x 더하기 y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 이제 y만 더하면 되잖아. 그치? 근데 y가 11이잖아. 그럼 11만 더하면 되지 뭐. 그럼 여기가 15가 되고 여기가 16 미만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여기 값의 차이가 1 차이니까 얘는 정수 부분이 무조건 15잖아. 이렇게 불러야 되게. 그죠? 예. 그럼 얘는 뭐라고요? 가우스 값이 이 값의 정수 부분이니까. 자, 그럼 가우스 x 플러스 y는 값이 15다. 그치? 정수 부분이니까. 근데 만약에 얘가 17이었으면? 얘가 17로 끝났으면? 정수 부분은 15도 되고, 16도 되죠. 그쵸? 예. 근데 여기가 16으로 끝났으니까. 15도 되지. 지금 이해했죠? 한 줄을. 6번 문제 선택 아니죠? 6번 문제 너희들 아마 좀 풀어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좀 있을 텐데, 자, 이거는 선생님이 그 표시한 문제는 뭐냐면, 어려워서 표시한 문제가 아니라 빈출 유형에서 그냥 표시한 거고, 오히려 표시 안 한 문제가 더 어려운 게 많아. 자, 이것도 지금 시간에 연습을 먼저 해볼게요. 자, 연습 문제 13-6번. 자, 1번 보니까, 자, x제곱 더하기 y는 1. 자, 딱 보니까 되게 생소한 유형이거든? 정석의 기본문제 이런 게 없었고요. 생소하죠? 그죠? 자, 이 문제랑 두 번째. 자, 얘는 곱하기로 돼 있어. 자, yg, gx, 이렇게 돼 있거든, 지금. 됐죠? 이것도 생소한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이건 생소하지 않지. 이건 많이 풀어봤지. 뭘까요? 합은 풀어봤지. 순환형에 대해서
순환형 있지, 순환형. 이거 순환형이다. 근데 합은 풀어봤지. 그치? 이런 연립방식 어디 풀어? 두 개씩 푸니? 전체 통째로 해야 돼, 통째로, 통째로. 통째로 더하거나 곱하는 건데, 이건 합의 형태니까 통째로 더하는 거야. 근데 이건 통째로 이건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순환형 문제야. 알겠지? 두 개, 두 개씩 푸는 문제가 아니라, 두 개, 두 개씩 풀어도 사실 돼. 왜? X에서 Z 빼면 8이니까 연립방식 풀면 돼요. 근데 전체를 통째로 푸는 게 쉽다고요. 자, 이것도 볼게요, 그냥. 자, 얘는 2차식, 2차식인데 0이 없으니까 일단 인수분해를 안 넣은 것 같고. 그 다음에 x, y로 이루어진 항이 없으니까 뭔가 2차항을 없앨 수 있는데 2차항 없애기 힘드네. 그지? 그러면은 대칭형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뭐냐? 상수항수구밖에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상수항수구를 해보자. 뭐 안 되면 말 거야? 자, 상수항수구를 한번 해볼까? 아까 했던 거 있어. 예? 아까. 아, 그거는 이 문제는 좀 다른 것 같고요. 해볼게. 안 되면 다시 지우고 풀면 되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으니까? 지우개라는 게 있으니까. 네. 빼봐요. 어떻게 돼요? X이고. 그러면 눈에 보여요? 뭐, 공통 부분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그냥 풀 수 있다는 얘기지. X 빼기 Y를 인수분해 보면, 앞에는 뭐 남니? 이게 남는 거, 오케이, 이렇게 남잖아. 두 종류 나눠서 풀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한 번은 얘가 0일 때가 있으니까 자 y가 x랑 같을 때가 있고 그치? 두 번째는 얘가 0일 때가 있으니까 x 플러스 y가 1 나올 때 있고 그치? 그러면 얘를 아무데나 집어넣고 풀면 되잖아 그치? 얘를 어디다 넣느냐? 1식에 넣을까?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y 자리 x 넣을게 그럼 x의 제곱 더하기 x 빼기 1이 0되잖아 그럼 금 구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그대로 50 넣으면 되죠 x는 2분의 마일 뿔마 루트 이거 제곱에 마이너스 4 그럼 플러스 4 이렇게 그치? 그럼 x랑 y랑 같은 값이죠? 알겠죠? 예. 그럼 대신에 복부 동수냐? 여기 대신에 복부 동수냐? 예. 같은 값이야? 예. 복부 동수는 예. 복부 동수는 써야 돼 예. 자,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맞다면 뭐 문자를 하나 정리해서 뭐 아무나 넣어 어떻게 해야 될까? 1식이라도 됐다 또? 자 이거 넣어봐 식이 x의 제곱 더하기 1 빼기 x는 1이니 이거 쉽게 나오네 소거시키니까 그래서 x가로 x-0이랑 그럼 x가 0 나올 때가 있고 그 다음에 x가 1 나올 때 있고 그럼 x가 0이면은 y가 1 나올 거고 이렇게 그럼 x가 1 나오면 y가 0 나올 거고 그죠? 나눠서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보자. 아까 알려줬던 거, 순환형에 관련된 문제는 전체를 더하거나 아니면 전체를 곱하라. 근데 곱하기 형태니까 다 곱해봐요. x가 두 번, y가 두 번, z가 두 번. 그치? 그럼 20 곱하기 얼마? 12 곱하기 15가 나오니까. 이거 정리하면 얼마니? 정준아, 너 계산 빠르잖아. 0. 예. 3600. 3600이야? 네, 아닐 수도 있어요. 아, 너를 믿어. 네. 그럼 XYZ 몇 나와? 60 나오거나? 마이너스 60이야? 됐어요? 첫 번째는 풀리죠? 그치? 자, XY가 20 나왔으니까 Z 몇 나올까? 3 나오고 여기 풀면 되는 거야. 그 다음 YZ가 10이니까 X는? 오, 이렇게 풀면 되죠? 그 다음에 ZX가 15니까 Y는 이렇게 풀라고요 알겠죠? 경우를 나눠 푸시면 돼요 됐죠? 정준이를 믿고 하세요 네. 정준이가 분명히 3600을 했습니다 네. 자 됐고요 좋은 상식은 왜요? 앞에요 앞에요 우리 집은 누구가? 네. 코가 좀 애들 먹어요 또 자, 13다시, 어우, 7번 좋다, 그지? 자, 몇 번이니? 22군요? 엄마? 자, 7번 8번 하세요. 해보세요.
7번 8번 7번의 답이 5번이네 그죠? 8번의 답은 3번이에요 네. 자 확인만 하자 어떻게 해도 너네 기억날 거야 자 봐봐 두 식이 이렇게 있어 두 쌍의 식이 근데 해가 서로 어떻대요? 공통인 글을 갖고 있대요 그럼 XY까지 같은 값이 존재했다는 얘기야 그지? 근데 조건에 이거 잘 봐 밑줄 봐라 얘들아 A, B가 정수야 이거 놓치지 마세요. 이거 틀려요. 예. 그런데 공통인 근을 가졌다는 얘기는 이때 XY가 똑같은 값이 있었다는 얘기니까. 그치? 굳이 여기 A 들어가고 B 들어가고 찾지 말고 이렇게 연립해도 식은 똑같잖아. 근이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연립하면 되지 뭐. 그죠? 근데 딱 보니까 무슨 식이냐? 대칭형이네. 그치? 그러면은 두 근의 합은 나왔잖아. 그럼 여기만 바꾸면 될 것 같은데? 두 근의 합의 제곱에서 두 배를 빼면 두 근의 곱이 여기서 1루가 되니까 합과 곱을 구할 수 있잖아 그럼 여기다가 그럼 2xy는 얼마니까 이거 제곱에서 9에서 5 뺀 거니까 그치? 그럼 xy는 다시 2가 나오네 그럼 합과 곱이 나왔어 그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간다고요? t의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로 가서 바로 근을 구한다고 그치? 그러면 xy가 뭐가 나오니? 예, 2 또는 1, 1 또는 2 나오지. 둘 다 정수네. 아, AD가 정수라 했죠? 자, 그러면 요 경우에서 먼저 한번 풀어보고, 요 경우에서 풀어보면 될 것 같아. 자, 첫 번째, X가 2 나오고 Y가 1일 때. 자, 두 번째는 X가 1이고 Y가 1일 때. 나눠서 푸시면 되죠. 그럼 요 경우에 뭐 이 식으로 풀면 되는 거니까. 그럼 X에다 2 대입하면 얘가 2A. 그 다음 Y에다 1 대입하니까 2는 1. 근데 A가 정수가 안 나오네. 그죠? 틀렸고, 여기서 나오겠는데, 답이 있는. 그럼 X에다가 1 대입했던 A가 A, 그 다음에 얘가 2는 4, 이퀄 0. 점수 나오네, 그지? A는 마이너스 3. 자, 두 번째 식에다 대입할게. 여기. 그러면은 X가 1, Y는 2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그 값이 A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넘어가면 마이너스 4니까, B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점수가 여기서 나오네, 그지? 됐죠? 생각보다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야. 네, 됐고요. 그 다음에 8번 이것도 자 학교 시험 문제로 출제가 자주 되는 문제인데 선생님 이 문제를 두 가지 방법을 풀어볼게 자 x 플러스 y가 a래요 자 대칭형인 것 같아 대칭형인 것 같아 그치? 문제가 그런데 얘가 오직 한 쌍에 해당하잖아 이게 무슨 말일까? 오직 한 쌍의 애를 가졌다? XY, X,Y가 이게 한 개밖에 안 나왔다는 얘기네. 그치? 그런데 이게 2차 식인데? 그런데 어떻게 X가 한 개 나오니? 중분이었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중분이었다는 얘기네, 중분. 문자를 X로 모드, Y로 모드 중분이 나왔다는 얘기네. 그치?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정석에 나온 풀이, 이거 지우면 안 되죠. 정석에 나온 프리처럼 만약에 푼다면, 자, 문자를 정리하면 돼. 이렇게. 대칭형으로 안 풀고. 문자를 정리해서 여기를 두 번째 식에다 대입할 수 있지. 그치? 그 다음에 X에 하나 2차 식에서 중근이가 3배씩 0이다. 그렇게 풀면 되는 거야. 자, 정석은 그렇게 풀이가 돼 있어. 자, 식이 X제곱, 그 다음에 A 빼기 X제곱, 이퀄 3. 그럼 2X제곱. 얘가 마이너스 2의 x 그 다음 a제곱 빼기 3은 0 그죠? 이때 x는 무슨 근? 중근이거든 그러면 판별식으로 바로 가면 돼요 b'제곱 마이너스 a c 그죠? 그럼 a제곱은 a제곱 6나 아 양수 a 구한다고요? 그럼 a는 루트 2네 양수라고 했으니까 자 됐나? 첫 번째 방법이 이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은 대칭형으로 두는 거야, 아닌가. 자, 두 분의 합이 얼마니? A지. 그럼 이거 변환할게. 얘는 그럼 두 분의 합의 제곱에서 뭘 뺀 거야? 이거 뺀 거지. 그게 3이잖아. 그럼 두 분의 곱이 얼마나 나오니? 2xy가 얼마니까? A제곱 빼기 3이니까.
그러면 XY 두 분의 곱도 나온단 말이야. 그치? 대칭형으로 풀어볼게. 그럼 합이 얘가 됐고 곱이 얘가 됐잖아. 그죠? 그럼 t의 제곱 마이너스 8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어이구 기침 많이 하네. 사탕 있는 사람 사탕 누르고 있으면 되는데 그걸 씻지 말고 녹여. 자 그러면 이때 t의 근이 뭐야? t의 근이 x 또는 y니까 봐봐 나눠볼게. 근데 만약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야 그럼 반대편에서 2항 1 나오기 때문에 해가 반대 두 쌍이야. 한 쌍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1하고 1이야 그럼 바꿔봤자 하나잖아. 그러니까 얘는 x랑 y랑 값이 같았기 때문에 증분이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한 쌍이야. 그러니까 얘도 판별식 0인 거야. 자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h 그죠? 그럼 값이 똑같죠. 그래서 a가 뭐 루트 2이죠.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야. 근데 정석이 아마 풀이가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알겠죠? 자, 찍으세요. 자, 집에서 꼼꼼하게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제 9번 가볼까? 9번 선택 안 했죠? 9번이 알고 보면 쉬운데 문제가 근데 어떻게 나오는지 내가 파악을 못하면 이 문제가 자칫 어려울 수 있거든. 자 그래서 9번을 너네들이 먼저 한번 해보세요. 너네들 한번 보는 게 알 것 같아. 아직은 시간 좀 있으니까 한번. 자 산책로의 거리는 그래서 답이 6km가 나오네. 답이 자 문제 읽어볼게요. 자 A는 일요일 아침마다 일정한 거리를 산책합니다. 일정한 거리를 자, 산책합니다. 그쵸? 평상시보다 2km 빠르게 걸으면 평상시에 걸리는 시간의 반보다 15분이 더 걸리고. 아, 평상시에 걸리는 시간의 반보다 더 걸리고. 뭔 소리가? 자, 속도를 몇으로? 평상시 걸리는 속도를 V라고 해봐. 평상시 속도가 V야. 그치?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걸었대요? 평상시 속도보다 2 빠르게. 그치? 그랬더니 평상시에 걸리는 시간이 시간? 평상시 그럼 시간을 뭐라고 할까? 얘 속도가 V고요 시간은 T라고 하면 되지. 평상시 걸렸던 시간. 그치? 그런데 이때는 시간이 얘보다 시간의 반보다 15분이 더 걸려요. 15분이요? 그러면 얘가 시간이 이게 속도가 시간, 이게 뭐야, 뭘로 되어있냐? 속도가 킬로미터 퍼 아워로 되어있으니까 시간의 단위지. 그럼 4분의 1 시간. 4분의 1 시간이 더 걸려요. 그치? 시간으로 바꾸는 거야? 시간은 시간이야, 시. 그치? 그러면 이게 평상시고 얘는 좀 속도를 빠르게 한 거고, 걸린 시간 이만큼이고. 평상시 시간의 반보다 15분이 더 걸리는 거야. 그치? 이렇게 보란 말이야. 자, 이때. 자, 이게 또 반대로. 1km를 느리게 걸었어. 이건 빨리 걸었을 때야. 그치? 그럼 느리게 걸었을 때. 느리게 걸었을 때는 얘보다, 평상시 시간보다, 평상시 속도보다 1 작게. 그치? 그 너네가 만들어니까. 근데 평상시 걸린 시간보다 얘가 30분이 더 걸렸어. 30분이면 2분의 1시간이잖아. 그치? 이거 만들어 보란 말이야, 이렇게. 얼마인지 아시겠어요? 예. 자, 빨리 걸었을 때, 늦게 걸었을 때. 그치? 근데 거리는 어때요? 움직인 거리는? 똑같잖아. 거리는 뭐 곱하기 보니? 15분.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자, 평상시 속도에 걸린 시간을 구별하더니 그게 L이었잖아. 지금 여러 개 나와도 돼. 상관없어. 그때 얘는? 속도가 V 플러스 2항이야. 걸린 시간이 2항이야. 그치? 그럼 2분의 1t 플러스 4분의 1. 그랬더니 걸린 시간이 똑같잖아. 그치? 자, 여기는요. 속도가 이만큼이야. V 마이너스 곱하기 얘는 t 플러스 2분의 1이야. 그치? 그게 거리 똑같다고. 그쵸? 생각해 볼 수 있지? 자, 이거를 연립하도록 할까? 자, 문자가 몇 개냐? VTL 3개잖아. 식 몇 개야?
그럼 풀 수 있는 거야. 문자 세 개, 식 세 개면은 풀 수 있어. 자, 어디를 먼저 보는 게 할까? 이걸 다 전개할래? 자, 2번하고 3번에 뭔가 연관성을 갖고 와봐. 어? 여기가 뭔가 보인다. 그쵸? 여기 V-1이고요. 그쵸? 여기 L 자리를 전부 다 물로 바꾸면 돼. L은 문자가 하나 줄어들면 되니까 굳이 L을 안 쓰고 VT라고 쓰면 되잖아. 여기는 똑같이 VT잖아. 그치? 그런데 여기 상황은 있지. 두 배 관계죠? 열을 받아서 풀 때. 좀 쉽게 풀 수 있지. 그러면은, 이 값은, 이 값이 몇 배야? 두 배야, 두 배. 그치? 그럼 요 자리에 얘를 갖다 써볼까? 자, 요 값은, 요 값은, 요 값의 두 배야. 그치? 그럼 차라리 여기다 두 배에서 주식을 빼도 되고, 더 해도 되고, 그치? 그럼 이렇게 할게. 자, 2번식에다가 두 배를 한 다음에 3번식은 어떻게 될까? 같은 VT니까 빼보자. 그치? 자, 여기다 두 배 해볼게요. 그럼 E, 아, V 플러스 2가 되고요. 여기다 두 배 했어. 곱하기 T 플러스 2도 1인가요? 자, 그 값이랑, 그 다음 요 값을 뺐어. V 마이너스 곱하기 T 플러스 2분의 1. T 플러스 2분의 1. 그랬더니, VT에서 VT, 아, 두 배 되구나.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냐? 어, 두 배에서 뺐으니까 VT가 되겠다. 그치? 이렇게 되겠다. 그치? 자, 그랬더니 여기는 공통인수로 묶이시는 거고요. T 플러스 2분의 1로 묶어볼까요? 그럼 여기서 이걸 빼게 되는 거니까 V 플러스 2에서 얘를 뺐어. 그치? 어, V는 없어진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치? 그러면은 여기가 없어지면서 얘가 3이니까. 그럼 3 곱하기 T 플러스 2분의 1이 뭐가 되니? VT가 된대. 그죠? 그럼 식은 일단 거리 L식은 일단 없어진 거야. 그래서 물을 어떻게 풀어볼까? T를 문자 하나로 바꾸기 힘들 것 같은데, 그치?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VT에 L을 집어넣어요? 어, 시계값은 하나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시계값은 하나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일단 L이죠? 요 값이 L이죠? 아, 뭐 하나 바꿀 수 있을까요? 여기가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T 플러스 2분의 1이 몇이야? L을 얘로 나눈 거지. 자, 해볼게. T 플러스 2분의 1은 L을 V 마이너스로 나눈 거야. 그럼 요 자리에다 만약에 넣어주면은 L이 약분되네. 그치? 값이 다 나오네, 이제. 어? 좀 어려워. 요 값을 문자 하나 바꿨어. 그럼 여기 요 자리에다 넣어봐. 3 곱하기 여기가 V-1, 그 다음에 equal L이야. 그치? 이 약분되잖아. 그럼 V-1이 얼마니까? 3이니까. V는 4잖아. 속도가 4였다는 얘기네. 그럼 4였으면서 하나씩 집어넣으면 다 나오지 않나,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다 나오잖아. 자, 얘를 여기다 딱 집어넣어 봤어. 그랬더니 여기가 4t가 되죠? 음식이 4t equal 뭐가 나왔냐면은 3t 플러스 2분의 3 나왔으니까 그럼 t의 값이 나오잖아. t의 값은 2분의 3시간이 되는데. 그죠? 그럼 거리도 자동적으로 나오네. 거리가 열었으니까. 그치? 네, vt. 4 곱하기 vt. 그치? 우리는 이 6. 오케이. 6 단위는 킬로미터. 이 문제가 거리를 풀려고 하는 문제도 있고 속도를 푸세요 아니면 걸린 시간을 푸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알겠니? 그럼 세 가지를 동시에 다 풀 수 있는 거야. 자, 정석에 이렇게 풀이 안 돼 있어요. 알겠죠? 그럼 세 가지 다 풀라고 있으니까 네, 나머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가리고 풀어봐. 자, 넘어갈게요. 10번은 안 풀어도 되죠? 자, 10번은 세대에서 해봤으니까. 자, 11번은 집에서 하시고요. 자, 12번 뭐야? 공통근. 자, 12번 볼게. 자,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자, 두 2차 간식이 있는데, 자, 여기 1식이야. 자, 두 번째 식. x제곱 1 플러스 ax, 자, 마이너스 9b는 0. 자, 두 번째 식이야. 자, 2차 방정식이야. 그런데,
공통분을 갖고 있대. 주식이 공통분을 갖고 있대요.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이야. 그치? 그럼 식을 빼거나 더해서 맞춰보라 그랬어, 선생님. 됐죠? 이때 AB는 10보다 작은 자연수인가 봐. 10보다 작은 자연수 AB도 구해보시고, 공통분도 구해보시고. 방법은 여러 가지야. 최고차를 없애거나 아니면 상수항을 소거시키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다 9배에서 더하거나 아니면은 여기다 5배하고 아니면 3배에서 빼거나. 그치? 뭐 방법은 여러 가지거든. 근데 좀 쉽고 어려운 방법의 차이 생겨. 답은 똑같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상수항을 소거할까? 아니면 2차항을 소거할까? 그 방법은 여러 가지. 3배에서 빼면은 2차항 소거돼. 그죠? 그러면은, 아, 2차항 소거가 낫겠다. 그니까. 그치? 요거 없어지면서. 네, 여기다. 그럼 일식에다가 이식에 3배를 빼볼게요. 한번 해봐. 너 내가 상상 소거도 해봐. 답은 똑같아. 자, 3배에서 빼면 없어져요. 자, 여기서 3배에서 빼면은 마이너스 4ax가 돼.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3개하면 27이니까 빼면은 27. 그럼 32D가 돼. 그럼 풀리네. 그죠? 그러면 AX가 뭐가 되냐? 8D가 되지. 아, 그럼 공통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럼 X가 공통근이니까 X는 A분의 8D네. 이게 공통근이네. 공통근이 이제 뭔지 알아야 되네. 그러면 얘는 아무데나 집어넣어도 3이니까 얘를 그냥 이식에다 대기하면 되잖아. 잘못하면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공통분이니까. 그럼 여기다 대입하든 위에다 대입하든. 근데 AB가 어차피 10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저 범위에서 뭔가 부정한 도식을 한번 풀어보자. 자, 그러면은 이 식에다 대입하든 여기가, 자, 식이 얼마? A 제곱분의 64B 제곱 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여기다 A 배했으니까 8B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9B가 생기는 거고요. 자, 이퀄이요. 그죠? 그럼 B 넘어가고, 자, A 제곱분의 64, B 제곱이 뭐가 되니? B가 나오나? 그럼 B는 약분할 수 있잖아. 그 다음 넘기면, 얼마? 64, B는 A 제곱 되잖아. 끝났잖아, 이제. 왜냐면 조합해 3학년 내신에서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 이거 제곱수니까 제곱수지. 그치? 그런데 얘가 10보다 작은 제곱수잖아. 그죠? 예. 그럼 10보다 작은 제곱수가 뭐였지? 1, 4, 9. 그죠? 그러면 여기서 A를 풀게 되면 A 제곱이 얼마니까 64니까 이때 A는 8. 10보다 작은 수 맞잖아. 다음 수 안 맞지, 이제. 자, 얘는 A 제곱이 얼마 나오니? 64 곱하기 4니까 또 A는 8, 2, 16 나오잖아. 안 맞지, 그러니까. 10보다 작으니까. 여기도 뭔가 안 맞겠지. 그치? 여기밖에 안 나오겠지, 그치? 자, B가 1이고, 이제 A가 8이고요. 그럼 공동분을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사진 찍어. 이게 가끔 줄 때 나온다. 이 문제가. 빈출은 아닌데요. 자, 이렇게 안 남았으니까 마무리 설명 할게. 자, 너네가 아마 13번 문제는 처음 볼 거야. 13번 같은 경우는 아마 연습문제 풀어보는데 아마 교재에서도 처음 볼 거야, 너네가. 자,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 심화 과정이니까 맛은 한번 보세요. 얼마 단위고 짠지. 자, 13번. 자, X에 관한 새 2차 과정식이 있어. 그러면은 최고차인 게 전부 다 0이 아니었다는 얘기니까 아무튼 A, B, C는 0이 아니야. 그치? 자,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A는 0. 이게 1식이야. 자, 나를 쓸게 되니. 그 다음에 여기는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A는 0이야. 자, 그 다음에 CX 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 이게 세 번째 식이야. 근데 조건이 뭐라고 하니? 실수로 이루어진 공통분을 갖고 있대. 자, 밑줄. 자, 실수로 이루어진 공통분을 갖고 있대요. 얘들아, 이게 다 실제 학교 문제야. 학교 문제 중에 혹은 학평, 수능 기출 중에 문제 좋은 거 갖다 쓰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자, 어떻게 풀어줄까? 일단은 인수분해 안 돼요. 그죠? 그럼 공통분 문제는 인수분해 안 될 때 두식을 빼거나 더해서 푸는 거야. 그지? 그런데
1번 문제가 뭐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세요. 1번 문제는 아마 쉽게 풀릴 것 같은데 6번 쉽게 풀릴 것 같아. 자 2번 1번이 풀리면 2번이 풀려. 자 얘는 A, 아, B10분의 A제곱. 그럼 여기는 A10분의 B제곱. 여기는 AB분의 C제곱. 이거 풀려. 이거 풀리면 이거 풀린 거야. 그치? 3번이 제일 어려울 것 같아. 3번이 문제가 모르다니. 아 공통근위가 얼마입니까? 공통근위 과연 얼마길래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자, 요 문제가 별표야. 자 해보자. 자 문제가 어떤 식으로 되겠니? 순환형이죠? A 다음에 B 나오고 B 다음에 C 나오죠? 순환형이죠? 그런 건 통째로 푸는 거야. 두 개씩 푸는 게 아니라 그럼 선생님을 다 더해볼 거야. 그럼 끝났어. 다 더해보면 이 안에 공통은 살아있어. 어차피 더해도 공통은 살아있어. 자 더해보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전부 다 공통인수가 되죠. 그죠? 그럼 앞에는 X제곱 나오고 S 더하기 1 나오지? 그럼 끝났지? 무슨 근이야? 공통근이지 근이지? 여기서 공통근 안 나오죠? 여기 허근이니까 여기 허근이니까 공통근이 안 나와. 그래서 이거 밑줄 보라고 한 거야. 그럼 얘는 0이 아니에요. 그럼 0이가 0이야. 그럼 1번이 풀리는 거야.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야. 그래서 이거 풀렸어. 그럼 나머지 이제 문제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얘는 통근하면 얼마니? 통근하는 게 제일 낫죠? 그럼 A, B, C분에 뭐 나오니?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더하기 C의 세제곱 되잖아. 그런데 분모 쪽이 A, B, C가 되는 거고 이거 식별정하면 뭐가 돼? A 더하기 B 더하기 C 나오고 이거 나온 거 알죠? 그죠? 그 다음 제일 마지막이 뭐야? 그렇지 이거지. 그치? 그런데 이 값이 이미 얼마야? 0이잖아. 그러면 없어지잖아. 그럼 답은 마이너 3이잖아. 그치? 1번이 풀리면 바로 자동적으로 풀려. 자 이제 문제는 공통근인 거야. 그럼 공통근이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풀 거냐면은 자 식을 두 개로 연립하는데 어떻게 풀까요? 자 X는 절대 공통근이 0이에요 0이 아니에요? 공통근은 0이 아니야? 왜? X에다 0 대입해봐. 그럼 0 더하기 0 더하기 C지? 안 맞지 지금? C가 0이 아니잖아. C가, A, B, C가 0이 아니잖아. 그럼 공통근은 0이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다가 문자를 곱해서 빼도 돼. 공통근이 아닌 값이기 때문에 여기다 X를 곱해서 빼도 된다고. 곱해서 빼도 된다고요. 여기다 곱하면은 A가 한 단계 올라가지. C가 한 단계 올라가고 B가 3제곱 되지. 여기다 만약 X 곱하면 이게 한 단계 올라가지. 올라가지. 아, 그럼 얘랑 이렇게 하는 편하겠다. 그죠? 자, 여기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1식에다가 2식에 x배를 곱해. 공통으로 그래 나눠서 줘. 여기다 x를 곱하면 한 가지씩 올라가지. a가 이리로 가지. b가 이리로 가잖아. 그치? 곱해서 빼라고. 이런 문제 처음 보는 거죠. 이게 1등급 문제야, 고등학교. 이게 1등급 문제라고, 이렇게 두는 게. 그치? x는 공통근이 아니기 때문에 x를 곱해서 빼도 공통으로 나눠서 줘. 알겠죠? 그럼 식이, 그럼 이렇게 되나?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 돼. 여기 X를 곱했어. 그럼 C의 X 세 제곱 되죠. 여기는. AX 제곱 되죠. 여기는. BX 되죠. equal 0이죠. 빼도 되죠. 공통은 안 없어져. 그럼 여기는 없어지죠. 그럼 식이 C minus CX 세 제곱이 0 되면서 올리면 X 세 제곱 마이너스 나오지. 그죠? 그러면 X는 1밖에 안 나오죠. 공통이. 알죠? 네. 나머지는 이거 허근이니까 공통근이 애정이니까. 자 이런 것도 근데 너네가 알고 있어야지 이 정도는 풀 수 있어야지 지금 나온 거야. 네. 아, 1등급 욕심 있는 친구들은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지. 네. 공통근이 아닌 문자를 곱해서 빼도 된다. 네. 자 다른 거 다 괜찮은데 너네가 풀 때 그 식당 선생님 알려줬어. 14번은 실수 X, 실근이 존재한대요. 자, 14번 봐봐. 실근이 존재한대요. 터지나, 너 휴대폰 했니? 아니요. 수업시간에 휴대폰 하지 마. 문자 하지 마. 예. 자, 실근 X가 존재한대요. 판별식 0 이상 나오면 되죠. 근데 이 문제는 판별식 풀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판매 수수료 없는 문제는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된다? 보? 소수 상등. 알겠죠? X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써놔야죠. 14번 문제는 판매수 0이 되면 안 된다, 써놔요. 왜냐면 개수 중에 허수가 섞이면 환불을 쓸 수 없다 그랬지. 그래서 복수 상등을 부셔야 돼. 예. 자, 나머지는 해보시는데, 13-19번을 마지막으로 넣어줄게. 자, 시간이 한 5분 남았으니까, 19번 문제. 이게 수능 기출이에요. 자, 오늘 그 마지막 문제. 어떻게 해결했는지 딱 알고 넘어가자, 오늘은. 자, 그 다음에 숫자할 때 꼭 문장 확인해 보시고요. 자, 어떤 수학 문제에서 문제는 35 문제래요. 수능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수학은 30 문제인데, 수능 문제야. 자, 이거 개래요. 그 다음에, 총 합입 100점이 100점이래요. 다 합하면 100점이래요. 근데 문제별 문제가 자 100점이 2점짜리가 있고 3점짜리가 있고 4점짜리가 있대. 이거는 똑같이 수능하고 거기 비춰봐요. 각 100점별로 한 문제 이상은 출제해요. 그러니까 요게 몇 개 나왔다? A개 나왔다. 요게 B개 나왔다. 아니면 XYZ라고 해도 돼. 이건 C개 나왔어. 그런데 문제 조건에 한 문제 이상은 출제했어. 이게 중요한 거야. 한 문제 이상은 출제했대. 한 문제 이상은 출제했대. 이게 중요한 조건이야. 자, 이때 그럼 2점짜리 문제에 대해서 요 2점짜리 문제가 최대 몇 개, 최소 몇 개까지 낼 수 있습니까? 문제가 요거 나올 수 있어. 3점짜리 최대 최소로 갈 수도 있고 4점짜리 문제의 개수의 최대 최소로 갈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2점짜리의 최대 최소야. 그러니까 이거 구하는 거야. 최대가 최소가 이거 부정시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제 풀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볼게. 자, 일단은 개수가 합이 몇 개야? 35개니까 12번씩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다고요. 얘들아, 별로 안 어려워. 자, 이렇게 세울 수 있어. 그 다음에 100점에 대해서 식이 뭐가 나올까? 얘가 2점짜리가 2A니까. 플러. 2A. 플러스. 3B. 플러스. 얘는 몇이야? 100점이야. 이거 나오잖아. 자, 식이 몇 개야? 두 개지. 문자 몇 개야? 세 개죠. 안 풀리죠, 그냥. 근데 얘가 이 조건이 있잖아. 부등식 조건이 있잖아. 그러니까 세 번째가 이 조건이야. A도 1 이상이고 B도 1 이상이고 C도 1 이상인 이 세 번째 조건 때문에 풀 수 있다고. 그치? 자,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건 문자 뭐야? A지. A. 그럼 A 여기. 그치? 그럼 A는 절대로 없어지면 안 돼. 자, 그러면 한 번은 B를 한번 소거하고 한 번은 C를 소거했을 때 A 안에서 부등식이 두 개가 될 수 있는 거야. 얘는 절대 소거하면 안 돼. 그럼 이렇게 해보라고요. B를 처음에 한번 소거해보라고, 이렇게. 그냥 A 범위를 찾을 거니까. 그냥 한 번은 C를 소거해봐. 왜? 우리가 필요한 건 A니까. 그죠? 자, B를 소거하려면은 1식에다가 2식, 1식에 몇 배를? 1식에다가 3배에다가 2식을 어떻게 해? 빼기. 그치? 그럼 여기 3A가 되고 2A니까 A죠. 야, 이건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3배에서 빼면, 마이너스 C죠. 그죠? 여기 3배면 얼마니? 105죠? 105에서 왜 빼면? 됐죠? 요런 식이 나와요. 자, 이번에는 C를 소거해볼게. 그럼 1식에다 몇 배? 4배 세기 20. 그치? 4배에서 빼면? 2A? 자, 4배에서 빼면? 플러스 B? 자, 4배에서 빼면 없어졌고요. 4배가 얼마냐? 140이냐? 그럼 140대 됐죠. 그죠? 자, 이제 만들어 볼 거야. 우리가 지금 A 범위를 풀 거야. A 범위를 풀려면은 C를 이용하는 거야. A 범위를 풀려면 B를 이용하면 되는 거야. 자, 얘는 C의 값이 어떻게 되니? A에서 5를 뺀 값이지. 근데 C는 얼마 이상이야? 그래. 여기서 풀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은, 요거는 B를 풀게요. 자, B는 40에서 얼마 뺀 거니? 예, 근데 B는 얼마 이상이야? 그렇게 풀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1 이상이라고. 그치? 그럼 얘는 A가 얼마 이상 나오니?
유리상은 나오는 거지. 자, 두 번째 붙을게요. 그럼 얘는 A가 얼마 이하가 되니? 2분의 39 이하가 되지. 이게 얼마니? 2이니? 2분 18, 19.5. A 개수가 19.5개라는 게 있니? 그럼 따라서 A는 얼마 이하니? 19 이하죠? 아셨죠? 그러면 두 개 연립도를 풀면 그럼 A는 범위 어떻게 돼? 6부터 19. 뭐 최소는 6개까지 낼 수 있는 거고 최대한 19개까지 낼 수 있는 거죠. 알겠지? 자, 다 찍어놓고 집에서 해보세요. 알겠죠? 그래, 자.